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제가 묵었던 WBF 그랜드 하카타 호텔이 비즈니스 호텔치고는 조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조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9시 50분 출발 비행기여서 6시 첫 타임 조식 시간에 먹으러 왔는데요. 듣던 대로 생각보다 조식이 괜찮았습니다. 이곳 조식이 특징이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다는 건데, 뭐 엄청나게 맛있고 그러진 않은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야채를 또 다양했고 나물 종류가 있다는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전 나물을 좋아하거든요. 베이커리도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호텔이 객실이 살짝 작기는 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었고 조식도 괜찮았고 대욕장도 만족했습니다. 조식을 포함해서 평일인 수요일, 목요일 1박을 예약을 했는데 85,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변동을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얼른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 탑승한 곳으로 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셔틀을 무슨 우리나라 출퇴근 버스 마냥 꽉꽉 채워서 탔는데, 일본인 아주머니가 매우 놀라시더라고요. 후쿠오카 공항이 최근에 악명이 워낙 높은데요.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최소한 면세점이라도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랴부랴 서둘렀는데도 2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카운터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하마터면 줄을 잘못 설 뻔했어요. 에어 부산은 G열이었는데 H인지 I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열 비행기를 기다리는 줄이 제가 서 있는 G열까지 넘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고 기다렸다가는 줄을 잘못 서고 있을 뻔했습니다. 안 그래도 공항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아마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제일 당황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캐리어가 3개, 4개 쌓아서 카트 끄는 사람이 많다면 본인이 서고 있는 줄을 충분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면세점입니다. 지난 10월 달과 비교해서 면세점은 크게 변한 점은 없지만 지난 영상보다는 좀더 천천히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공항 면세점 이용하실 분들은 대충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이스 초콜릿이 제가 10월에 올린 영상에서는 720엔이었는데, 이번 1월에는 800엔으로 80엔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 대한항공 칼 라운지도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항공사별로 그 이용 제한 걸지 않았을 때는 다이너스 카드로 이용해 본 적이 한번 있는데, 조금 작은 라운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올린 영상에서처럼 후쿠오카 공항은 확실히 매우 혼잡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될것 같고, 그 출국 보안검사 그 대기를 1시간 넘게 했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막상 이 떠나는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기억이 안 좋은 거죠. 이번 영상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사실상은 하루짜리 북큐슈 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